안녕하십니까. 이건석 CFA입니다. 자, 투자자산 운용사, 대한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표준 교재를 활용을 하고요. 자, 거기 보시면, 몇 페이지인가요? 3페이지 보시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거기 보시면 시험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시험의 운영 보시면 제1교시 2과목이네요. 제1교시 2과목 투자 운영 및 투자 전략 파트에서 대한 투자 운영 및 투자 전략에서 문제가 5문제 출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5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0문제에서 5문제니까 비중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자, 5문제가 이제 어디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차례 1페이지에 대한 투자 운영 및 투자 전략 해서 챕터 1, 챕터 2, 뒤에 넘기시면 챕터 6까지 있죠? 챕터 6에 크레딧 스트럭처까지 6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자, 6개 챕터에서 뭐 5문제니까, 시험 문제가 좀 적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대한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대한투자의 이제 전체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대한투자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 다음에 PEF, 그 다음에 헤지펀드, 그 다음에 특별자산펀드, 크레딧 스트럭처,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각 파트별로 최소한 한 문제씩은 나오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떤 범위냐라고 하는 것들을 봤고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시죠. 12페이지. 자, 12페이지 보시면 챕터 1입니다. 대한 투자 상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절 보시면 대한투자 상품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요. 자, 13페이지 이제 그림 보시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전통적인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가 있는 거예요? 대한투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주식 채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하고 채권을 전통적인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 채권으로 이제 묶여져 있는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단기 자금 시장에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 MMF라든지 그다음에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 뮤추얼 펀드는 주식 채권으로 이루어진 펀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대안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전통적인 투자의 이제 대안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주식 채권 말고 대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이제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투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상가도 있고요. 상가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토지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PEF 그다음에 헤지펀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뭐 인프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커머더티 우리 측에서는. 시험 목적으로 좀 살펴보면 커머더티에서 우리 책에서는 특별자산펀드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커머더티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스트럭처 이 신용파생 상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다섯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영역은. 자, 부동산, PEF, 헤지펀드, 그 다음에 커머더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크레딧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 이 다섯 가지 파트가 우리가 대안 투자 상품의 어떤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대안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전통적인 투자의 어떤 대안적인 성격인데, 어떤 성격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대체 대안 투자 상품의 성격이 뭐냐?
이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대안투자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도 이렇게 좀 보시겠고,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잘 나오는데, 자, 이건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 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전통적인 투자 상품하고요, 대안투자 상품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낮더라, 이런 얘기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상관관계는 높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 뭐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근데 낮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수익률이 떨어질 때 대안 투자 상품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런 성격이 있으면 전통적인 투자 상품하고 대안 투자 상품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수익률이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안 투자 상품은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 채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식 채권에다가 헤지펀드라든지 커머더티 같은 것들을 같이 투자하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더라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하는 게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지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환금성이네요. 환금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환매 금지 기간이 있죠? 자,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것들을 이제 투자하게 되면, 리츠 같은 걸 투자하게 되면 환매 금지 기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매수 중심, 바이 관점이 아니라 차입 공매도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입 공매도. 특히 어디의 특징이에요? 뭐 헤지펀드 같은 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입이나 공매도 같은 거. 차입 공매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액 자산가. 자, 사실 돈이 없는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PF나 헤지펀드 같은 데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 같은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거액 자산가 위주의 어떤 시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도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요. 성과 자료의 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헤지 펀드 같은 거가 포커스인데요. 헤지 펀드의 성과 자료는 공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과 좋으면 발표할 수도 있고요. 안 좋으면 숨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과 자료라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호로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성공보수라는 거죠. 성공보수라는 것들이 바로 대안투자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인센티브죠. 잘하면 돈을 좀 더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셀러리뿐만 아니라 자, 성과가 좋으면 성공 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이거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있고요. 트래디셔널 인베스먼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런 대안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책에 7가지 정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문제 풀어보면, 그럼 이제 1장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중 대안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신용파생, 그 다음에 머니마켓 펀드 있죠? 그래서 머니마켓 펀드라는 게 MMF죠? MMF, 뮤추얼 펀드. 주식, 채권의 뮤추얼 펀드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전통적인 투자 상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다음 중 대안 투자의 특성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보수율이 높다. 왜? 인센티브 때문에. 두 번째.
자, 황금성이 떨어진다. 환매 금지 기간의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전통적 투자와 상관관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은 간단한데, 요 간단한 거에서도 시험 문제 가끔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 부동산 투자 보시죠. 자, 부동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전체적인 이제 그 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부동산 투자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가,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츠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리츠라는 상품, 부동산에 투자할 때, 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돈을 모아서 펀드 형태로 이제 투자하는 것들이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또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최근에 이제 PF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2012년, 뭐 11년, 뭐 10년, 그래서 PF 시장이 이제 굉장히 죽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한창 활성화될 때 유행을 했었던 PF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 어떻게 투자되는 거냐? 이 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 부동산 금융하고 부동산 투자의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뭐냐? 금융이 뭐예요? 자금의 뭐 융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금. 자,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담보대출이 있고요. 담보대출이란 게 뭡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그래서 뭐 상가를 건설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상가로부터 뭐 분양이라든지 임대 수익 같은 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상가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해서 자금 도달하는 방법,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 금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PF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도 있고 부동산 증권도 있죠. 그래서 자산담보부증권 ABS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뭐 뒤에 이제 MBS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는데 뭘 해주냐면 주택담보대출을 하죠.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A한테도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B한테도 대출을 해주고, C한테도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이 이렇게 이제 많아지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주택담보대출은 굉장히 장기죠. 이제 장기 대출입니다. 장기 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에 대출 재원이 되는 돈은 대부분 어디서 들어왔을 거냐면, 뭐 예금이라든지 뭐 CD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좀 단기 자금성에 대한 자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단기 자금을 받아서 장기로 대출해주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단기 듀레이션이 안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뭐, BIS 비율 이런 데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대출을 다 해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대출 여력이 없을 수도 있죠. 굉장히 우량 고객이 나타났는데, 추가적으로 대출을 못 해줘서 은행으로서 수익 창출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 다 돈이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 묶인 돈을 좀 어떻게 하면 유동성을 높일 수는 없을까? 유동화할 수는 없을까? 현금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이 대출을 묶어가지고 팔아 넘기는 거죠. 자, 그래서 SPC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세워서요. 이 대출들을 양도를 하고 양도한 거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 SPC는 형, 그, 페이퍼 컴퍼니인데, 어디서 이제 돈이 나서 이 돈을 주냐면, 이 대출 자산, 이 대출 자산을 양도받았잖아요. 그럼 이 대출 자산을 담보로 해서 뭘 발행하냐면,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을 발행을 하고, 이 증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럼 이 투자 자금이 SPC로 들어오게 되고, 이 투자 자금을 담보로 해서 이 양도 금액을 이제 은행에 넘겨주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이때 이제 발행한 이 증권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를 MB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증권, Security는 Security인데 어떤 증권이냐면, 모기지가 백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모기지 증권이라고, 모기지를 담보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다라고 해서 MBS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0년 동안 묶여 있어야 될 대출을 이렇게 현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MBS다라고 해서, 자, 주택 저당 채권을 전문적으로 유동화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일 경우에 이걸 이제 MBS라고 하는데,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카드회사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카드회사라고 하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외상으로 카드를 긁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신용, 외상 할부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는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회사는 할부로 자동차 팔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출해 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외상으로 팔았다는 게, 할부로 팔았다는 게. 그러면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원리금이 있겠죠? 그 원리금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양도한 다음에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외상 대금, 그 다음에 자동차 할부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걸 다 뭐라고 하냐면 ABS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FX 큐티죠. 그죠? 그래서 주택 대출도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MBS라고 하는 건 ABS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카드에서 카드 대금 받을 거,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자동차 대금 받을 거,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서 대금 받을 거, 그죠? 이런 채권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ABS, MBS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제 이 MBS에 투자자들을 보면 결국은 뭐에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냐면, 이 증권에 투자했지만, 이 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MB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냐면 리츠가 있습니다. 리츠. 리츠라고 하는 거. 자, 이 리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리츠라고 하는 건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 자금을 부동산 및 관련 사업에 투자한 후 투자자에게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는 회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동산을요, 투자자가 부동산을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투자할 수 있는데, 이제 부동산도 물건 분석이라든지 권리 분석이라든지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게 하는지 차라리 이제 어떻게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뭘 만드냐면, 이 리츠라고 하는 형태로 약간 펀드 같은 형태입니다. 펀드 같은 형태라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자금을 모아서 이제 투자하는 거는 펀드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리츠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리츠에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투자자에게 이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태, 요걸 바로 리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펀드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하고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한 다음에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귀속시킬 수도 있겠죠.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는 회사를 우리가 리츠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리츠는 그 보통 이제 그 설립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년 동안 운영한다든지 5년 동안 운영한다든지 뭐 10년 동안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기간이 있죠. 그렇게 기간이 있으면 사실은 투자자는 이 투자했던 돈을 리츠로부터 그 기간 동안은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츠에 투자한 다음에 처음에는 한 5년 투자할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좀 기다려보니까 5년은 못 투자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환매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환매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죠? 환매 금지 기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세 번째 줄 밑에 보시면, 리츠의 지분은 증권 시장에 상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자가 리츠에 이렇게 투자하면 뭘 받냐면 주식을 받아요. 주식회사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주식이 어디로 되냐면, 이 리츠가 상장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장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주식이 상장된 상태에서 거래될 수가 있겠죠?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환매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이제 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팔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츠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한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아서, 그죠? 투자 자금을 모아서 집합 투자 형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츠의 증권은 바로 환매가 되는 게 아니라 상장을 한다라는 거죠. 상장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리츠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문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앞에 건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리츠는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여기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건데, 자, 투자 분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률을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좋게 나오는 거, 나쁘게 나오는 걸 알아야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투자 분석을 할 때 이제 수익률 평가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비율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 흐름 방식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율 방식은 뭐가 있어요? 그 네 개가 있죠? 네 개.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단위 면적당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익 환원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쿼티 배당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채 부담 능력 비율. 왜 네 개 다 쓰는 겁니까? 이거 네 개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율 방식이냐라고 물어보면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가지고 아닌 걸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격은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제곱미터당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1제곱미터당 10만원, 그 다음에 1제곱미터당 20만원 하면 1제곱미터당 20만원이 더 비싼 거죠. 20만원만큼 줄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들 이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수익 환원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 캡레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NOI를 매각호가로 나눠서 구해요. 계산하는 방법도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OI라고 하는 것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 영업이익 컨셉이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도 돼요. Net Operation Income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건물을 샀더니 경비 빼고 넷 오퍼레이션 인컴이 얼마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온다.
자, 근데 이 건물을 이제 얼마에 살수 있냐면 10억에 살수 있다라고 하면 수익 환원율 계산하면 10%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옆에를 보니까 옆에 다른 건물은 2억이 나오는데 10억에 살수 있다라고 하면 20%죠? 똑같은 조건이면 뭘 사야 돼요? 얘를 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수익 환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OI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에 살수 있냐? 매각호가를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쿼티 배당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년도에 세전 현금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겁니다. 세전 현금흐름을 뭘로 나누냐면, 에쿼티로 나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에쿼티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나의 지분이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내돈 갖고 사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10억짜리를 사는데 4억만큼 대출받고 6억만큼을 내돈 갖고 샀다면 이 6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쿼티가 되는 거죠. 에쿼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거 에쿼티 6억분에 현금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현금흐름을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년도 현금흐름이 만약에 5억인데, 나의 에쿼티 지분이 만약에 10억이다라고 하면 50%가 에쿼티 배당률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한데요. 간단한데 시험에서는 NOI, 매각호가, 세전현금흐름, 에쿼티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진 다음에 계산하라고 하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부담 능력 비율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NOI가 또 등장하네. NOI를 뭘로 나눠요? 차입 상환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NOI가 만약에 1억인데, 차입 상환액이 만약에 2억이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 건물에서 나오는 NOI로 차입 상환액도 다못 갚는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겠네, 투자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오는데 차입 상환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얘로 차입금 좀 갖고도 좀 여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물건이 있다면 이런 게더 좋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요네 가지 방법이 무슨 방식이냐면 비율 방식으로 수익률을 평가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네 가지를 좀 계산해서 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차입 상환량 대비 NOI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계산하면 투자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장 넘겨보시면 뭐가 있어요? 현금흐름 예측에 의한 투자 성과 측정이 있죠? 현금흐름 예측에 의한 투자 성과 측정. 자, 그럼 이제 현금흐름 예측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 자, 이건 지울까요? 요네 개는. 자, 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네요? 네 가지가. 그래서 순현재가치법에서 NPV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수익성 지수로 하는 게 있죠? PI라고 하는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RR이라고 하는 내부 수익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 뭐예요? 조정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서 AIR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비슷한 거겠죠? 두개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NPV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순현재가치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뭐가 나갑니까? 돈이 나가죠? 돈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금이 유출되겠지. 돈이 빠져나갈 거다. 뭐냐면, 투자금이 되는 거죠. 투자금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할 때는 내가 투자한 금, 돈이 빠져나간 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했으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만약에 상가에 투자했다라고 그러면 향후에 임대료가 계속 들어오겠죠? 그죠? 돈이 유입되는 금액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은 지금 시점에 딱 나가는데 이 유입되는 것들은 한달 뒤, 두달 뒤, 1년 뒤, 2년 뒤 계속 미래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을 비교하려면 뭘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유입되는 금액은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되겠네. 그죠? 현재 가치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바꿔가지고 얼마가 들어올 거냐라고 하는 것과 현재 나간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뭐가 커야 돼요? 얘가 커야지만 투자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나간 돈하고 들어온 돈하고 비교하는데 들어온 돈이 커야 투자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투자 안 함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NPV법이죠. 수년제 가치법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NPV가 0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플러스인 경우다. 뭐 영어로 할 필요 없이 NPV가 플러스인 경우에 투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투자면 안 되겠지.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더 이렇게 크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라고 하는 것들은, PI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나눈 거예요. 나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익금액의 현재 가치를 뭘로 나눈 거냐면 이 유출로 나눈 겁니다. 그럼 언제 투자해야 되겠어요? 1보다 클 때. 1보다 작으면 이게 크다는 거니까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는, 아, 이게 플러스다. 0보다 크다는 거하고 이게 1보다 크다. PI. 수익성 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똑같은 뜻이 되겠네.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은 뭐냐면, 내부 수익률은 뭐냐면,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가하고 최초 현금 투입 금액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는 이제, 그래서, 그, IRR이라고 하는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이 IRR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뭐보다 커야 되냐면,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차입의 뭐 실질금리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재무관리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뭐 가중평균 자본비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WACC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K로 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자금 조달할 때 비용, 그 소요되는 자본비용보다 IRR이 크면 이 투자 안의 수익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IRR이 이 어떤 자본비용이라고 쓸까요? IRR을 계속 구한 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자본비용,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본비용보다 클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만약에 얘가 이거보다 작으면 우리가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자본비용이 만약에 10%인데 이 자체 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만약에 5%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거꾸로 얘가 10%인데 얘가 20%라고 하면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미래 현금의 현가와 천가와 최초 현금 투입을 일치시키는 할인율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Adjusted IR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조정된 내부 수익률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단순 IR하고 달리, 자, 현금 유익 금액을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한 재투자 수익률이 IR보다 낮으면 조정된 IRR이 단순 IRR보다 낮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RR은 자, 자본 비용이 10%고 IRR 내부 수익률을 구했더니 20%다라고 하면, 자, 이때 우리는 IRR 기준으로는 이 투자의 수익률이 20%로 높으니까, 자본 비용보다 높으니까 투자해야 되겠네. 이렇게 의사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의사 결정을 할 건데. 자, 근데 이 IRR이 20%라는 걸 뭘 얘기를 하냐면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현금 유입이 한 달 뒤, 두 달 뒤 돈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5년 동안 투자할 건데 1년 뒤에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넣어놓든지 다시 재투자해야 되겠죠? 그때 재투자할 때 가정은 무슨 가정이 필요하냐면 이 IRR 20%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필요한 게 바로 IRR법이에요. 근데 이 투자안이 수익성이 좋아서 20%가 난다고 하더라도 20%를 은행에 넣어놔도 20%를 받을 수는 없죠, 요즘에. 그죠? 그럼 실제로는 뭐냐면 자, 20%로 재투자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요즘 은행의 수익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djusted IRR은 재투자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좀 감안해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재투자 수익률이 만약에 IRR보다 낮다라고 하면 Adjusted IRR을 구하면 20%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그걸 감안해서 구하면 예를 들어서 뭐 15%가 나오든지 14%가 나오든지 이렇게 조정된 IRR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보다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하면 되겠죠. 투자하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 유입금액 현금 흐름을 가지고 얘가 플러스냐 아니면 수익성 지수는 얘가 1보다 크냐, IRR법은 얘가 어떤 자본비용보다 크게 나왔느냐, 그죠? 어저스트 IRR은 얘가 좀 조정하긴 한 건데 이것도 역시 이거보다 크게 나왔냐, 이 기준을 가지고 자 수익률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개발금융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라고요? PF라고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PF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첫 번째 두 줄에 여러분들 좀 정의를 줄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 제한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어떤 프로젝트냐? 여의도에다가 큰 빌딩을 짓기로 했다. 그죠? 뭐, 국제금융센터. 뭐, 이런 것들 짓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자,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대출할 때는 보통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대출하는 사람의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걔가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 같은 게 중요한데,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는 사람의 어떤 신용, 그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시행사라고 하는데, 이 시행사의 어떤 신용도 이런 것보다는 뭐가 좀 더 중요한 상황이 되냐면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 같은 것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사라는 것들이 규모가 좀 영세하고 뭐 설계 능력은 있지만 규모가 영세하고 그렇게 뭐 알려져 있는 시행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업성이 뛰어나다면 향후에 이게 완성이 된 다음에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 현금 흐름 가지고 뭐 하냐면 이 대출금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어떤 사업성, 그죠? 독립된 프로젝트로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상환 재건으로 해서 자금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 사업자가 되는 시행사의 어떤 신용도보다 프로젝트 자체의 어떤 사업성, 미래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떤 기본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봐야 하는 게 이 시행사라고 하는 것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제 주체가 되는 애들이다.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21페이지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행사는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의 주체가 되는 업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 시공사가 있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부동산을 개발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건설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뭡니까? 시공사는 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을 건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시공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대주단,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있죠? 자, 말 그대로 대주단하고 부동산 펀드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금 공급을 하는 거죠. 대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에스크로 계좌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게, 에스크로 계좌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에스크로 계좌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자 분양 수익금 같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하겠죠. 건설이 완성이 돼서 분양이 되면 그걸로 돈이 이제 들어올 테니까. 자, 그래서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자금이 인출되는 계좌. 이걸 무슨 계좌라고 하냐면 에스크로 계좌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게 사업 주체.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반적인 사업의 위험 부담을 거의 떠안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공사는 이 시행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증 같은 걸 제공하기도 하고, 건설의 주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시공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주단 펀드는 대출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프로 계좌는 수익권 관리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원이 동의할 때만 자금이 인출되는 계좌다. 자, 그래서 이 용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투자 프로세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니까 첫 번째 투자 대상 후보를 수집한다. 딜 소싱이라고 돼 있고요. 자, 후보가 선정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후보가 좋은지 투자 대상 선정해야 되겠죠? 스크리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어널리시스, 마이크로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25페이지에 뭐 사후관리, 그 다음에 단계별 위험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주요 위험 관리 방안에서 토지 확보 위험, 그래서 지주수가 많으면 다 설득하려면 오래 걸리겠죠. 그런 위험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준비가 됐는데 인허가가 안 날 수도 있죠. 인허가 위험. 그 다음에 시공 위험. 건설업체가 시공사가 부실하면 시공 못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분양성 검토, 적정 분양가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은 정리가 됐습니다. 부동산 정리가 됐는데, 자, 리츠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죠? 상장한다라고 하는 거, 유동성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평가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 우리가 자세하게 했죠? 그래서 비율 방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현금 흐름 방식. 그래서 여기 네 개, 여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특징들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율 방식은. 현금 흐름 방식은 계산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하지만 특징은 알아야 되겠죠. NPV는 플러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다는 거, 그 다음에 IRR이 자본비용보다 커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객관식 문제가 없네요. 29페이지 9번 보시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 수익금인 분양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에스크로 계좌라고 한다. 이렇게 특징을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대한투자 상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시험이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요. 대한투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도 초창기에는 시험에서 굉장히 출제가 빠지지 않고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대한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자, 이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그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큰 개념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PEF, 그 다음에 헤지펀드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